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혹은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서류인데요. 오늘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에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명 범위는 화면과 같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사용처. 외국 방문이나 출장의 기록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서류 제출 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연장할 때 외국 소득 및 각종 소득의 금액을 증명할 때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외국인이 한국 국적 신청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외 유학이나 출장으로 예비군 훈련을 소명할 때 법원의 증인 혹은 증거물로 제출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요구할 때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첫 번째, 정부24에 접속. 두 번째, 출입국 사실 증명 아이콘을 클릭.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두 페이지 정도 이동을 하면 보이는 출입국 사실 증명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세 번째, 발급 버튼 클릭. 신청 사항을 확인 후 아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신청자 정보 입력. 이용 동의 사항에 동의를 한 뒤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발급 정보 입력. 조회할 기간과 표기 사항을 선택한 뒤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고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 열람용이라면 온라인 열람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최종 발급된 서류는 한형 변기되어 발급되며 제출 시에는 혹여모를 이를 대비하여 이름, 여권 번호가 모두 맞는지 확인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발급이 불가한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각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기관, 외국인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수수료는 2,000원이 발생합니다.